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 또한 조금 더 자유분방한 제가 요즘 자주 입고 즐기고 뭐 신상 이런 것들 두루두루 모아서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또 제가 어느 정도 쇼핑도 하고 선물 받은 제품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럼 키미가 요즘 뜯고 바쁘고 즐기고 있는 거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오늘은 바지가 좀 많습니다. 또 입고 있죠? 이러시면 이거 부서질 것 같기도 한데. 자, 우선 첫 번째 제품은 스모크라이즈라는 브랜드의 데님 팬츠를 구매해봤어요. 디스트로이드 디테일과 패치 디테일, 요게 너무 예쁘고 누리끼리한 멋싱을 제가 워낙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요거 한번 구매해봤지. 나한테 찰떡이잖아. 아무래도 바지 쪽에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면 상의를 좀 심플하게 가져가도 멋부린 느낌을 낼 수 있어서 저는 바지 쪽에 디테일을 하나 줄 때는 상의를 좀 간단하게 입는 편인데 요 바지 굉장히 만족스럽게 입고 있습니다. 다음 제품도 데님이에요. 투인의 자수 디테일이 들어간 바인 데님인데요. 요거는 제가 진짜 하나 입어보고 싶었어요. 에스닉한 느낌의 자수 플레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요거 나중에 셔츠랑 그냥 입으면 진짜 이쁘겠다 싶었어요. 요게 사진 찍을 때 살짝 정면보다는 사이드로 살짝 이렇게 찍어주면은 사진이 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감성 데님으로 잘 입고 다닙니다. 자, 다음 제품도 바지. 제가 인스타 눈팅을 하다가 지금 제 무릎 보여요? 요 무릎 쪽에 들어간 요 자수 디테일이 너무 예뻐가지고 팔로우라는 브랜드인데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민디터는 요게 예뻐서 구매까지 한 제품입니다. 양쪽 무릎 쪽으로 이렇게 자수 디테일이 들어갔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캐주얼하니 너무 예쁜걸? 내 무릎밖에 안 보이는걸? 매번 영상 촬영할 때 느끼는 건 나 시집 갈 수 있을까? 자, 다음 제품도 바지예요. 저희 채널에서 새로운 브랜드 디깅을 진짜 많이 하는 편인데 비레이지라는 브랜드를 추천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바지인데 엄청 얇은 나일론 원단감인 것 같아요. 요 사이드 디테일 너무 뭐야, 예뻐. 저는 요 네이비 스카이블루 톤이 예뻐서 이걸로 골랐는데 그린 컬러도 있어서 좀 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린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어서 보여드릴 제품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티셔츠. OAN 팩토리라고 피터 형님 쪽 티셔츠인데요. 보이실라나? 워싱 디테일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엄청 이게 얇단 말이지? 그냥 바로 착용하고 이렇게 잘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지켜지진 않겠지만 마지막 티셔츠 쇼핑이다. 이 브랜드도 좀 처음 접해보는 브랜드라서 구매해봤는데요. Typical Life라는 브랜드예요. 근데 이 티셔츠 위에 티셔츠가 이렇게 프린트된 느낌이 너무 예쁜 것 같아서 구매하고 그냥 잘 입고 당기고 있습니다. 티셔츠는 이렇게 새로 영입이 되었네요. 아이고 죽겄다! 아이고 죽겄다! 이 우당탕탕은 너무 재밌지만 가래다 뒤질 것 같아. 자, 다음은 FW 신상을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예전 시즌 혹은 SNC 시즌인데 살짝 가을에도 입을 수 있는 게 할인에 들어갈 때 구하는 맛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더현대에서 쇼핑을 하다가 라벨 아카이브 요 니트 제품을 만져봤는데 너무 내 취향인 거야. 막 원단이 엄청 좋은 거예요 라기보다는 아크릴 함유량이 높은데 아크릴 그 특유의 부드러움이 만족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죠. 분명 이거 보풀 빨리 올라오길 할 건데 거의 살에 닿는 느낌이 황홀해. 촥 감긴다 그래야 되나? 보시면 엄청 얇게 짜여진 니트예요. 이게 빛이 있어서 좀 강조되게끔 이렇게 비치게 표현이 되는 건데 실제로는 비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사이즈가 제일 큰 사이즈, 남자 사이즈로 입고 있는데 살짝 섹시하게 표현되는 그런 느낌의 니트예요. 하나 사서 입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번 할인 시즌 또 이거 한 번 더 종류별로 사놨습니다. 이런 건 쟁여놔야 돼. 왜냐면 이거 입고 빨다 보면은 보풀 올라올 게 딱 먼저 보여가지고 이거는 잘 애지중지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이비 컬러감도 되게 묵직하니 우아하고 아 또 크림은 또 얼굴 반사판 효과 주잖아. 알뜰살뜰 살짝 여리여리한 느낌을 제가 주고 싶을 때 이거를 꺼내 입습니다. 여러분 나도 여자야. 자, 다음 제품은 뭐야 이거?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욕하는 거 아니야? 저희 채널에서 액세서리 추천 편에 항상 등장하는 브랜드죠? 하스! 어머 얘 반지다 봐. 아씨 말라미 내 성질 까먹은 모양이네. 요번에 실크로 되어진 브레이슬릿 소재로 반지가 나왔습니다. 요거를 저희 팀원들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저희 팀원들도 나눠가지고 깔별로 이제 착용을 했는데 생각보다 착용감이 불편하지 않고 예쁘게 잘 묶는 것 같아서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거를 사진을 올렸더니 또 이제 나랑 커플링 해준다고 함께 구매해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 만족하고 계신가요? 자, 이제 다음은 신발로 넘어가 볼게요. 그라더스 제품들 다들 저희 구독자님들도 좋아하시고
꿀이고 좋은 거 나도 알죠. 근데 제가 이번 FW 시즌 로퍼 할 예정인 거 아시죠? 로퍼가 여자 사이즈로 나왔더라고요. 너무 이뻐. 정말 그라더스 슈즈는 가격대가 있지만 신어보시고 오래 즐기시다 보면 만족감이 진짜 있는 슈즈 브랜드예요. 매장 방문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매장이 진짜 이쁘게 잘 꾸며져 있거든요. 정말 기본 느낌이에요. 지금 조명이 켜져 있어서 광택감이 조금 더 강조되는 느낌인데 실제로 제품을 받아봤을 때는 광택감이 엄청 심한 편은 아니어서 그냥 기본템으로 되게 잘 신고 다닐 것 같다 그런 느낌입니다. 올겨울 제가 로퍼 코디는 제대로 해드릴게요. 자, 마지막도 슈즈인데요. 제가 새로운 브랜드 디깅 편에 담았었던 네베시옹이라는 브랜드 슈즈인데요. 저희 네이버 카페 입점 요청을 하시면서 제가 제품을 좀 받아봤습니다. 제가 무난하게 활용하려고 골라본 제품은 이 제품인데요. 약간 스포티한 느낌으로 슈레이스가 되어 있고 스토퍼로 이렇게 막아주니까 제가 신발끈을 잘 못 묶어서 잘 풀리는 편인데 신발끈 풀려도 이 스토퍼 때문에 헐거워지지 않아서 편하더라고. 그래서 요즘 제 살짝의 힙한 스웩 그런 코디를 할 때 얘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토커즈 채널에서 코디로 활용할 제품도 하나 받아봤는데요. 조금 더 청키한 밑창이 들어가지고 슐레이스도 이건 너무 아니냐고 조금 더 스포티하고 액티브한 모델 느낌이죠. 그래서 이 제품도 받아왔는데 남성분들께는 저는 이 제품이 더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제품도 좀 야물딱지게 저희가 스토커즈 코디에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프코어, 힙한 룩 이런 거에다가 매칭해주면 너무 예쁠 제품 같아요. 스토커즈. 사실 여러분 이 우당탕탕 추천편은 내가 뭔 말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영상이긴 한데요. 자, 이렇게 해서 미리 맛보는 뭐 FW 신상 플러스 제가 요즘 자주 즐기는 것들 한번 보여드렸는데 같은 취향 혹은 궁금했던 제품이 나왔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 영상을 생각보다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재밌고 매력적인 FW 제품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